잠순이도 반했다는 그 유명한 봄감자의 수확 시기가 5월 말에서 7월인 것 알고 계셨나요? 제철 감자의 달 6월을 맞아 감자를 올바르게 구매하고 보관하는 방법부터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저염 저장 레시피까지 소개해드릴게요. 다 똑같이 생긴 감자들,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? 좋은 감자는 단단하면서 무게가 있고 싹이 나지 않은 매끄러운 감자를 고르면 됩니다. 그리고 감자는 햇빛을 차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싹이 나지 않아요. 오늘은 봄감자를 이용하여 식품안전나라의 양배추 감자전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껍질을 벗긴 감자를 강판에 갈아주세요. 다음으로는 양배추 반통을 잘게 채 썰어주세요. 칼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! 고기, 당근, 청양고추도 잘게 다지거나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두부 20g을 인정 사정 없이 으깨어줍니다. 준비한 재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계란 하나를 깨뜨려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무침가루 3큰술 투하! 잘 섞으면 반죽 완성! 오렌지즙 1큰술에다 간장 2분의 1 작은술, 식초 2 작은술을 넣어주면 소스도 완성!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완성된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올려주세요. 앞뒷면이 노릇노릇해지도록 잘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세요. 우와, 제철 감자로 만든 건강한 밥상, 양배추 감자전이 완성되었어요. 누리소통 기자단의 시식 한 줄평. 건강한 재료만 썼는데도 너무 맛있고 야식으로 먹기에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. 감자는 당분과 지방 성분이 적고 식이섬유와 철분이 많아 식이요법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오늘은 건강과 맛 둘 다 잡을 수 있는 양배추 감자전 어떠세요?